경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주종목입니다. 탁구는 우리의 주종목입니다. 홍현사. 그랬어. 야, 홍현사. 너 그렇지야. 그렇지. 홍현사. 홍현사. 이게 맞죠. 이게 또 아주 그 미세한 공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아마 11점에서 우리가 9점에서 10점 정도 확보를 한다면 예. 아마 그 어떤 선수보다도 한번 해볼만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남양주 2008 실내체권을 가다 탁구 대표선수 올림픽 영웅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셨죠? 아우, 불안다. 아. 예. 88 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 한국 탁구 자존심 탁구계 로맨티스트가 돌아왔다. 대한민국 탁구 신화 소개합니다. 네, 3등 했습니다. 동메달 알리스트. 네. 아, 유랑이 선수가 팀을 이뤘죠. 그렇죠. 예. 아, 네. 오, 아진 선수. 너무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예. 어머님이랑 가위 이렇게 까먹으면서 저 이렇게 먹이면서 막 이렇게 탁구 봤던 그때 기억이 전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납니다. 아, 아니, 보통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지금은 저기 아들 때문에 미국 가서 예.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네. 왜 미국 갔어요? 아, 아들이 골프를 하고 있는데 골프 때문에. 예. 네. 저희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니요. 이번에 그 KBS 올림픽 때 KBS 해설을 맡아서 예. 해설을 겸사해서 이제 한국 들려서 가는 길에 사실은 그렇게 저는 시간이 없는데 바쁜 중에도 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쫓아다니고 미국에서요? 네. 아니 그 저 아들이 1박 2일을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서 예. 녹화해서 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한 뭐 일주일 내내 그다음 그 나올 때까지 그 녹화를 보고 그래요. 아니 우리 안진 선수는 1박 2일을 보시지 않는데 아, 저도 봤죠 보기는. 아드님이 좋아하시고요.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해설하러 가려고 하죠. 이 자리도 같이 왔어요? 네 같이 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앉아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안병훈이요. 네. 병훈아! 병훈아! 그 옆에 계신 분이. 네, 제, 그. 정우진이. 네. 정우진이! 진짜. 정우진이! 정우진이! 신뢰 아님 이쪽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정우진이! 박수! 네. 전 세계 남자분들의 마음속에 꽃을 피웠던 예. 그럼 이제 뭐 결혼하시고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 잘하시겠네요. 아직 조금 해요. 예. 그 안진 선수도 중국말 잘하실 거고. 아 예, 제가 중국말 좀 더 잘하죠. 이수근 씨보다 좀 잘해요. 제가 말과 검사예요. 저는 탁구선수 안재영 씨 아들 남병훈입니다. 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일은요? 아, 저 골프 치고 있어요. 아, 골프 선수. 어디서 지금 훈련하셨습니까? 아, 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예. 네. 그래, 골프로서 지금 그 아마추어 선수일 텐데. 예. 성적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1박 2일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 있다면? 그 강원도 화천. 화천. 오. 예. 어, 우리 또 화천 라인이 여기. 사실은 저도 탁구에 또 제가 대명사죠. 예전에 탁구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재영 윤왕기 선수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제 탁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1박 2일의 제실탁구라고요. 우리 이승기 씨 뭐. 예, 아주 네. 그 스릴감, 긴장감 넘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제가 봤는데. 예.
그 경기가 정말 세계 선수권대회 못지않은 그런 긴장을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화천의 탁구 경기를 봤거든요. 예. 강호동 씨가 이 몸매에 탁구를 그렇게 잘 칠 줄 몰랐어요. 와. 정말 상상외로 탁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우진 선수 너무나도 진짜 네. 지금 10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재영 선수랑 자우진 선수가 선수 시절에 국경을 뛰어넘는 예.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결혼을 못했을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결혼했죠? 그 스웨덴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까? 네, 네 좋았어요. 야! 아니, 그러니까 수교가 되기도 전에 결혼식도 중국 다니고 한국 다니고 외국에서 할 정도로 그렇게 안재영 선수가 좋았어요? 아 근데 언어가 좋았어요. 네. 언어가 안 돼. 네. 안 통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궁금해. 네. 언어가 네. 안 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랑은 사실 말로 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좀 보여 드린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말로 예.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로맨티스트 아빠 와. 예. 네. 우리가 진짜 우리 옛날 추억을 그걸 되새기 위해서 정말 결례가 안 된다면 안재영 선수랑 우리 자우진 선수가 이렇게 연습 경기 하는 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아. 우와 그래요 아마 예 라켓 준비해 라켓을 놔두리면 안 돼요 와 아니 여러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우리 1박 2일의 역사이자 1박 2일의 축복입니다 예 안재영 선수랑 자우진 선수가 무려 16년 만에 저희들 KBS 1박 2일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섯 경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장대가. 오, 떨려. 우와, 우와, 오, 머리야, 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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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게 너무 한 방향만 하시잖아요. 이거 좀 이쪽으로 좀 보내시고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지금 몸을 푸느라고. 아, 오, 잘 들어왔어, 들어왔어. 스매싱. 오, 오. 와우. 자, 이거 이제 치. 와. 와. 둘 어떻게 봐? 안재영 선수랑 잠시 뒤에 대결을 할 거니까 자우진 네. 선수는 언제 오겠습니까? 한 번. 네. 저기 감이 잡았네 이게 나도. 그럼 스카이 서브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 맞아. 스카이 서브 난 너무 궁금했어 그게. 아 그러면 한 명씩 받기. 네. 오케이 한 번씩. 못 받는 빠지. 자 못 받는 빠지게. 100% 못 받는. 연습은 안 해서. 연습은 안 해서. 아. 연습 풀어야지 뭐. 1박 2일에 딱 컨셉에 맞는 포즈였어요. 예. 20년. 와, 되게 높이 던지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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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아요? 아, 나무만 해도 나무만 해도. 와, 나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와, 김씨! 와, 김씨! 와, 김씨! 와, 저희 몇 번만 주고받게 살짝만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 너무 못하는 거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때려! 인내밀지마! 아니 이거 때려! 인내밀지마! 이번에 그 북극 올림픽에서도 우리 부부가 같이 맹활약을 하실 예정이시죠? 네, 같이 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동반 해설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정경기는 아니더라도 특히 뭐 한국과 중국이 대결을 하면은 특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1박 2일 방송 재밌게 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예, 우리 병원이도 우리 훌륭한 그 대한민국 대표로 골프 선수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1박 2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선수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안재영 선수랑 이제 마지막 이제 대결인데요. 저희들이 양궁에서도 지고요. 지금 이제 배드민턴에서도 졌는데요. 사실은 양궁이라든지 배드민턴은 굉장히 멀고 네. 또 폭이 넓다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했거든요. 네. 근데 탁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변이 많은 종목 아닙니까?